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이 있는 세대 강단의 말씀 주셨죠. 절대 믿음이 있는 세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제자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냥 교인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괜찮습니다. 이, 이 말씀의 의지, 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너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거죠. 전혀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죠? 강단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또 영적인 상태예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예요. 수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몇절안 가서 어떤 일이 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롤러코스터를 타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다가 어떨 때는 사탄아라는 단어를요. 베드로 혼자 들어요. 그 정도로 또 혼을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나 자신을 봐도 제자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죠? 우리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강단의 말씀 붙어있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에게 모두 부어주실 저는 확신합니다 강단의 본문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셨죠. 그리고 내려오는 중이십니다. 그때 부재 중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못 고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는 분명히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 말씀을 매일 듣고 듣고 또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이잖아요. 어떤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이요, 이 강단의 말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어폰도요, 정말 편리하게 무선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기본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또 운동하시면서 또정식기도 하시면서 우리 저고는 말씀 노트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예수님이 조용히 여쭤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우리가 열심히 쌓아야 할게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777 언약 기도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습관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처음에는요 잘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가장 좋은 시간에 나는 이 저녁시간 아니면 아침시간, 새벽시간 이때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때마다 강단의 말씀에 노트를 피고 언약 기도문을 피고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절대 응답을 체험하고 사대 장막터를 넓혀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노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할수 있다. 아, 믿음으로 언약적 도전을 하면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발언이에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죠. 또 다른 말로 자기 최면이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긍정적이어야죠 우리가 적극적이어야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휴 뭐 어떻게 보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언제든 하나님이 나름 뭐잘 인도하실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위에서 11장 32절에 보니까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현장에서 용맹을 떨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 플랜을 말씀해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강단의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짝만 비춰 나가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발이 원어로 레겔 한 걸음이에요. 여러 발자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한 발자국만 비추는 빛이에요. 이걸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믿음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 가실 줄 저희는 확신합니다 우리 차를 운전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밤중에 아무리 그 헤드라이트를 운전을 비춰도요 100m, 200m예요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까지 갈수 있어요 왜 우리는요 100m, 200m만 보고 가면요 어디든지 길만 있으면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때야 우루 떠나라. 내 아비 친척 본토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그냥 떠나라는 게 지금의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땅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강단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laughs>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어떻게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은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수많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들이 치유된다. 우리 친구 이 중풍구자 우리가 매고 가자. 침상체에 매고 갑니다. 인산인해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겠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다윗 그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아,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다. 아, 그 예수님께 가면 나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만 듣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아,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딱 봐도 맹인인데 보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그 기도와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미오가 불쌍해서 고쳐 주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지 안타깝죠 근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강단의 말씀을 듣고 듣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어줄 줄 확신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단순히 나의 욕구, 욕망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서 강단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춘 그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삼천나라 오천종족 보그마 또세가지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태도와 자세가 응답받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죠, 하나님을 리스펙하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경을 표현해 드려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24서통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전투에서 전사당했어요. 다윗의 도망자 인생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야, 이제 그만 도망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 되겠구나. 그냥 왕권을 차지하면 돼요. 그 순간 뭐 작은 뭐 전쟁이 이런 게 갈등이 있겠죠. 그래도 다윗이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냥 해본으로 가서 그냥 왕권을 안지면 돼요 자리에 예수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다윗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하나 다엿쭙는 태도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영적인 스승 아닙니까 이 사무엘의 영적인 자세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듣는 그 자세와 태도를요 다윗이 배운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죠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여쭙고 인도받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바라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뭐 관계된 많은 분들 지인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 하나 말씀 붙잡고 강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요. 사울 왕은 말년에 비참해졌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니 이 작은 베냐민 집파, 이 작은 집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선택하십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요. 요압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사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지금 사울 왕이 불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초대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대로 살아갑니다. 예배 안 들었겠습니까? 예배 철저하게 들었겠죠근 그런데 요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나의 상아, 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왜냐 강단 말씀 붙잡고 조용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저희 교회 너무 넘쳐나죠.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말씀이 없어요. 종교생활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인도 받겠다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 예언에 떨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 받겠다는 그 여쭙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나는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중식자분들, 현장에서 사회현장에 와서 뛰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슨 말을 할까? 항상 고민이 돼요. 아, 오늘도 이따가 목요사역자 조장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요. 주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뭘 하고요? 아침마다 듣는 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는요 먼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들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항상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우리가 예민하게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요. 듣는 자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이 말하는데 누가 그 말씀이 변화됩니까? 자기도 확신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으로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대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